구독해주세요.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맞닿는 차가운 바람의 감촉이 상쾌함을 돋군다. 배에 흡입되는 이른 아침의 청량한 공기가 좋다. 하룻밤 사이 축적된 밀폐감을 말끔히 씻겨준다.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었다. 업고 있는 건 다 큰 처자나 다름없는 로봇. 볼 사람이 적다는 건 잘된 일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기억을 더듬어 수리점의 위치를 가늠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약 15분 정도만 걸으면 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무리 무겁지 않더라도 장식은 업고 다니는 것은 무리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루시의 무게를 지탱한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했다. 야야야, 움직이지 마! 온 너머로 전해지는 표면의 촉감,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 감촉. 어제 처음 만져봤을 때도 그랬지만 새삼 다시 놀라고야 만다. 단순히 표면의 재질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표피를 넘어 적당량의 미열이 전달된다. 인간을 업어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진다. 분명 이 미지근한 발열량이 원인일 것이다. 그녀의 피부가 더욱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 진짜 느낌은 사람 피부랑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냉각기 및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간의 기온을 적도로 세밀한 발열량 조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군.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분명 그녀의 몸뚱이 안에는 여러 기계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이다. 기계들이 뿜어내는 미온의 열기. 사람과 똑같은 체온, 똑같은 느낌.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다.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모조품. 기술의 발전은 때론 일말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갈 곳이 어딘지 알아? 빙 하고 그녀의 고개가 살짝 좌우로 흔들린다. 아마도 널 고칠 수 있는 곳이야. 수리하는 사람이 널 봐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고쳐질 수 있을 테니까. 알겠어? 야,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잠깐 한숨을 쉬고 마저 걸음을 옮긴다. 이제 좀 있으면 등교 시간이다. 아는 얼굴을 마주칠세라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한다. 약간 뻐근해진 허리를 펴며 골동품 가게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의 가게 앞에 섰다. 여러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을 수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 수리는 주인장의 취미일 뿐 전문이 아니라는 소리다. 하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쪽 방면으로만 실력이 널리 알려지는 모양이다. 실제로 이 근방에서 이 집주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없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는 모른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와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와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가게 주인도 CG가 없나 봐. 뭐야, 벌써 손님인가?
잠깐 기다려요. 약간은 투명스러운 말투가 먼저 들려온다. 그와 함께 안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나타난다. 뭐야?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저 머리가 저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이거 왁스 칠하고 스프레이 뿌려놓은 머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라고? 말도 안 돼 저게. 고글까지. 이거 완벽하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젊고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있다. 애매한 나이대의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BGM이 소리가 지 멋대로 켜져. 많이 커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런 아침부터 무슨 용무신가? 뒤로 들은 두 손 대신 턱을 움직여 루시를 가리킨다. 이 안드로이드를 수리하려고 왔는데요. 에? 안드로이드? 졸린 눈을 비비며 뒤쪽의 안드로이드에게 시선을 준다. 어디 보자. 못 보던 기종 있네. 반쯤 감긴 그의 눈에 약간 관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와 루시를 세세하게 살펴본다. 잠깐만, 엄청 깨졌어. 그림이 깨졌어. 픽셀이 깨졌다고.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다니 신기하군. 무명 회사의 잡동사니가 아니라면 아직 정식 발수가 안 된 제품이겠지? 언제 구매한 거야?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폐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출입 금지 구역이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불법이다. 무단으로 집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 폐기장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자. 길 가다 주웠다 이. 그냥 길 가다가 주웠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짓말이라 그런지 조잡하다. 내가 들어도 그리 현실성이 없었다. 이걸 믿어줄까? 주웠다니 이걸 말이야? 네, 누가 쓰다가 버린 것 같더라고요. 버린 놈이 엄청난 부르주아 놈이었나 보군. 로봇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아무리 대중화가 되었어도 아직은 고가품이다. 쓰고 버리는 장난감 사듯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교하자면 좋은 TV 한 대를 장만하는 것과 비슷한 부담이 든다. 하물며 그게 최신형이라면. 수리공이 루시의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본다. 어디 제품인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게 삼류회사에서 만든 잡동사니는 아니라는 것이야.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네, 그러세요. 얌전히 로봇을 그에게 맡겨놓는다.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탐색하기 시작한다. 루시는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두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다. 아까 다짐을 받아놓은 것이 효력이 있는 듯하다. 피...아이...엠? K-로보틱스 거시로군. 순간 속이 뜨끔해졌다. 회사 라벨은 붙어있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뚝시 치미를 뗀다. 표정관리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 K-로보틱스라고요? 그래, 저기 보이는 큰 회사 말이야.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 회사 제품일 거야. 어떻게 알아요? 라벨도 안 붙어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묻어나오는 노하우는 감출 수 없는 법이야. 보안이 신형인데 이만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저것이 유일하지. 헌데 말이야. 루시의 겉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본다. 이 방면이라면 줄줄이 꿰고 있는 나도 처음 보는 디자인이란 말이지. 너 저 회사 사장의 외동아들이라도 되냐? 뭔 소리야, 저 주웠다고요.
아닌데요. 그럼 주었다는 게 정말인가 보군. 땡 잡은 줄 알라고. 아직 발주구는커녕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신제품이야. 땡 잡은 모양이었다. 전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말이다. 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루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눈살을 찌푸린다. 왜 그래요? 아, 이러면 곤란해. 갑자기 막 어린애처럼 투덜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 있니? 안 되지 안 돼. 온몸이 엉망진창이구만. 이래서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그 말대로다. 한 번에 파악하는 걸 보니 돌팔이는 아닌 모양이다. 아,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 들어. 안드로이드라는 건 말이지 조그만 실수 하나 해도 망가질 수 있는 섬세한 존재야. 민감한 존재야. 델리셔스한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뜻의 단어를 세 번이나 변화를 주어 발음한다. 그만큼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델리케이트를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벙찌게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푸념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단순히 일 잘하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들어보면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간혹 안드로이드에게 애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용도의 섹스로이드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폐해이며 선진 문명이 제조한 사회의 악이다.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이 좀 붙어있는 고철덩어리 뿐이다. 차라리 원숭이랑 교감을 나누는 편이 낫겠다. 적어도 원숭이는 생명체니까. 킹콩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다는 놀라움이 돌출된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알겠어. 내 말인 즉슨 고쳐주기는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는 편이 좋다는 거야.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은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늘. 하지만 해명하기 귀찮으므로 그냥 넘긴다. 아, 알았어요. 이제 좀 조심해서 다루면 되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녀석이구나.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 흥정돌입이냐? 어린 나이에 아주 세상에 푹 찌들었구나. 그거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로구나. 불과 5초 만에 변심하는 것도 재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의 첫 손님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반가격으로 할인해 주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금전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땡큐. 오늘 학교 갔다 올 테니까. 아,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 없지. 오늘은 달리 맡은 일도 없으니.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들거린다. 출력된 결과를 내게 보여준다. 한 일 정도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 원한은 나중에 저 고무를 달달 들볶는 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와,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나 보네. 저금을 확실히 저금을 하고 있으면은 돈에 대한 약간 뭐라지? 뜬금없이 이제 돈
결제해야 할 일이 있어도 이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좋아. 어,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지금 시대에 회중시계가 웬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라는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손목시계들보다는 100배 낫다. 희소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지는 나 나름대로의 반항이기도 하다. 야, 고물! 야, 내 말 안 들려?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정말 가지가지 않은 로봇이다. 나 학교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어?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로 향한다.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며 문득 며칠 전에 본 영화를 떠올린다. 2050년의 가상 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당시의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과학 문명은 분명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면을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중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 있다. 예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그것만이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드시잔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됩니다. 복도형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로봇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준족의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을 두리번거려 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목소리는 누구야?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누구죠?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는 녀석이 말을 걷는다. 남자애는? 똘똘하게 생긴 사내. 이름보다는 주로 기계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방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무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렸다 왔어. 용무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에게 보낸다. 곧바로 OK라는 신호가 돌아온다. 아니, 내가 읽는 사람이니까 이게 목소리가 묻히면은 BGM이 더 크니까 뭔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BGM이 또 커졌어 지금. 안 그래? BGM 겁나 커지지 않나? 아, 오케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여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두 개와 초코우유가 하나. 녀석의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게 빵인 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한 진수성찬이다.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밥상에 불만 있어? 먹어야 줄.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고로케를 입에 가져간다.